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우표로 떠나는 역사여행 61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은 1975년 10월부터 1976년 7월까지 발행됐던 각종 기념우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제3회 우표 취미주간 특별우표, 우표 수집하는 캥거루, 그 다음에 유엔 창설 30주년 기념 유엔 마크와 손,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창설 70주년 기념 1975년 10월 27일 날 만드는데요. 적십자 마크와 사업. 다음은 아시아 국회의원 연맹 창설 10주년 기념 심볼과 비둘기 1975년 11월 30일이었네요. 그 다음에 국토횡단 전철 개통 기념 전동열차인데 1975년 12월 5일 날 발행했습니다. 다음은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인데요. 과학발전 마이크 1976년 2월 10일 날 발행됐습니다. 다음은 전화통화 100주년 기념 최초 전화기와 지구 1976년 3월 달에 발행됐습니다. 다음에는 창설 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우표인데 1976년 4월 3일 날 예비군 마크와 공장, 그 다음에 세계 보건일 기념입니다. 1976년 4월 7일 날인데 인류와 건강한 눈에 대한 우표였습니다. 오늘은 1975년 10월부터 1976년 4월까지 발행된 기념 우표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